해줘. 아, 티익스프레스는 기억도 안 나. 잠깐만요. 괜찮아.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하시고. 지아, 안녕하십니까? 기타남입니다. 기타남입니다. 저희가 아직 손님이 안 계시는 오픈 전에 티익스프레스에 무슨 일이죠? 오늘은 또? 또 대단한 미션을 저희가 준비했죠. 네. 자, 바로 짜잔, 퍼키칩.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과자죠. 요즘 유튜브에서는 이 과자를 안 먹어본 유튜버분들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설마 이거예요? 제가 먹나요? 자, 어떤 도전이냐면요, 나 이 과자를 먹고 챌린지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는 티타남이잖아요. 이 과자를 먹고 티익스프레스를 타는 겁니다. 아무리 매워도 티익스프레스가 저렇게 출발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강제로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바람뿐이네요. 그쵸. 티익스프레스 바람을 맞으면서 입을 헹구셔야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사람 고인물 아니겠습니까? 저희 선배님께서 이 파케칩스를 먹고 바로 티익스프레스 출발해서 원칩 챌린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만. 이 원칩을 이제 이걸 먹으면 바로 카운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꺼냈습니다. 자, 그럼 출발 직전입니다. 아, 이거 딱 한 입이나 깨지지도 않아서 한 입 그대로 동체를 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맵네요. 티익스프레스를 타고 파키치스를 먹은 유튜버는 아직 없죠. 이런 미친 짓은 아무도 안 할 거예요. 타이머 가고 있겠죠? 우와, 진짜. 손발이 저려 있다. 자, 티익스프레스는 최고 속도 104km. 체감 속도 240km, 최고 높이 56m, 중력과 속도 4.5g까지 받는. 우와, 너무 매워. 너무 매워. 우와, 너무 매워. 이걸 왜 먹는 거야? 빨리 들어야 돼, 빨리! 빨리 들어야 돼, 물! 우유! 아이스크림! 너무 멀어! 진짜.
어떡해. 어떡해. 멋있어. 어떡해. 안 돼. 진짜 눈이 아주 너무 빨개진데 괜찮으세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아, 티익스프레스는 기억도 안 나요. 기억도. 입술이 없어진 것 같아. 진짜 그렇게 왜? 엄청 이 세상에서 먹어본 거 중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놀이기구가 의미가 없어요. 저희 고인물 선배님의 살신 성인으로 저희 티익스프레스 타면서 원칙 챌린지 컨텐츠 해봤는데요. 지금 잠깐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티타랑 영상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소 더러웠지만 파격적이었던 네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혀는 지금 타들어가고 입술은 아예 감각이 없고 속에는 불이 있어. 지금 아직도 활활 타오르고 이게 침이 막 계속 나오잖아. 타면서 침을 삼키거나 뱉어야 되는데 뱉을 수는 없잖아. 근데 삼키는 건 너무 무서운 거야. 그 침이 매운 침이라서 매운 침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입안에 머금고 있긴 또 매운 거야. 나 이건 아닙니다. 이런 챌린지는 누가 만든 거야.